안녕. 재준이 형. 더워. 안녕, 여러분. 뭐예요? 밥 이제 먹으려고 지금 전자레인지에서 데피는 중입니다. 힘들다. 방금 운동을 마치고 쉐이크를 딱 먹고 뭐였지? 아, 샤워하고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밥을 먹을 거예요. 우후, 되게 피곤하군요. 8시 26분이다, 여러분. 닭가슴살에 현미밥은 아니고 이제 닭가슴살에 그 볶음밥 이렇게 팩으로 돼 있는 거 그걸로 먹으려고요. 요즘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잘 챙겨 먹으면서 운동을 좀 하고 있어서 벌크업 아닌 벌크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역시 열심히 좀 운동을 하는 김에 영양을 좀잘 채워 넣자 이런 마인드로 잘 먹고 있기 때문에 배가 솔직히 지금 잘안 고파요. 입맛이 별로 없는데 그냥 먹어야 될 시간이어서 먹어야 될 시간? 먹어야 될 시간과 끼니어서 그래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리 야비였냐고. 저살 엄청 쪘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려요? 괜찮나?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운동을 너무 이렇게 세게 하면 입맛도 없고 좀 약간 으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잘 들려요? 아, 다행이다. 쉐이크 무슨 맛 있어요? 아, 저는 요즘 막 옛날에는 막 프로틴 들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아, 근데 이제 들고 다니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편의점에 그냥 파는 걸로 먹고 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라. 아, 제가 감기를 걸렸었는데 지금 장기침만 좀 남았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약이 약간 졸린 약이라 그래서 텐션이 좀 낮은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저의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속 올라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정말 식단을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할 때는 제가 노슈가 케첩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케첩 정도는 좀 큐트하니까. 헤헤헤. 테이블 너무 먼것 같은데. 아, 코 감기는 없었어요. 코 감기는 없었는데 기침을 하도 많이 해서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졸린 약을 주셨습니다. 잠을 잘잘수 있게.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단지 배가 안 고파서 먹어야 해서 먹는 거라. 저 어릴 때부터 그 집이 그런 게 있었어요. 밥을 남기지 않는 게 약간 우리 집의 룰이야. 암묵적인.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남기진 않는다. 한입 줄까요? 닭가슴살 아무한테 안 주는데. 아, 떡볶이 안 좋아한다고 나? 떡볶이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 것 같아. 워낙 안 먹어버릇 해가지고. 진짜 떡볶이는 한 2년, 3년에 한 번씩 먹는 건데, 최근에 먹은 게그 어디지? 부산 갔을 때그 밀떡이랑, 아닌데? 밀떡? 맞나? 아닌데? 그 떡? 물떡? 물떡이랑 그 밀면 먹을 때 떡볶이 한두 조각 먹었나? 소식 가라 맨날 남겨요. 근데 저도 많이 먹어 버릇을 잘 못했다 보니까, 안 해다 보니까 못 먹겠어요. 나 진짜 너무, 너무, 약간 자존심 상한다? 나 진짜 자존심 상해. 나 옛날에 어릴 때, 혼자 진짜 삼겹살, 밤 10시에, 진짜 삼겹살 5인분에 진짜 밥 볶아 먹었거든요, 저? 혼자? 이제 나약해졌어. 다른 멤버들, 숙소에 있는 사람도 있고, 운동 중인 사람 있어요. 근데 진성이는 방금 작업실 간다고 나왔고. 근데 중학교 때 그렇게 먹었어요. 중학교 때 심심하면 라면 두 개씩 끓여 먹고 그랬어. 심심하면, 할게 없으면. 그러니까, 아니, 식사를 해야지가 아니라, 1시? 12시 반인가 1시쯤에 학교에서 점심을 먹잖아요? 그러고 한 3시 정도면 집에 오잖아. 일단 라면 두 개를 끓이고, 라면 두 개를 먹으면서 만화를 봐. 그게 약간 낙이었어. 진짜 심심하면 먹었다니까? 대단하였지. 지금 생각하면, 어우. 그게 끼니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또 밥을 먹지. 중학교 때 일찍 끝났는데? 중학교 때 5시에 집에 갔다고? 내가 워낙 가까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집이랑 중학교랑 진짜 막 뛰면 3분이면 가. 2분, 3분. 나 포동포동이었지. 어릴 땐 지체대 사양이 높은 게 아니라 그땐 그냥 많이 먹은 거야. 아마 지체대 사양은 지금이 더 높을 수도 있어. 4시 끝나나? 아, 나저 3시 끝나는 날 있었는데요? 6교시 할게. 아닌가?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기 좀 왜곡됐을 수도. 저 지각도 거의 안 했고, 저 연습생 하고 막 활동하기 전까지는 싹다 개근이에요.
진짜 아파도 학교는 갔었어. 어린 마음에 막 그냥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조퇴를 하더라도 출석은 찍어요. 근데 제가 성실했다기보다는 그 뭐지? 어머니가 좀 약간 책임감을 어릴 때부터 좀 길러주신 것 같아요. 아파서 조퇴하면 그문 나오는 순간 안 아픈 거지. 안 아픈 것까진 모르겠고 살짝 괜찮아. 살짝 괜찮아지지. 밥 먹고 뭐 할 거예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저녁약이 제일 졸려가지고 이거 먹고 약 먹고 있으면 또 금방 잘지도 몰라요. 오늘 되게 바보 같다고? 뭐 때문에? 바보 할게요. 조금 피곤해요. 응? 이쪽은 안 녹았네? 계속 먹습니다. 맛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삭아삭한 닭가슴살 드셔보셨어요, 여러분? 전 먹어봤어요. 모자가 나갔다고? 오늘 어깨. 삼두 운동, 복근 운동,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천천히 먹어, 네. 닭가슴살 그만 먹으라고 하시는데, 저한테는 이제 닭가슴살 그냥 뭐 쌀밥 같아요. 여러분 막 밥을 먹는다고 질리지 않잖아요? 저에게 약간 그런 존재예요, 이제. 오빠 매운 거 잘 먹어요? 저 매운 거 잘 먹는데 안 먹어볼 때서 이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먹는지. 제 작은 삶의 목표를 만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올해가, 근데 이게, 내가 6월달, 5월달만 됐어도 도전해보겠는데, 내가 또 말한 건 지켜야 되는 성격이라, 올해 안에 3대 500을 제가 찍을 수 있을까요, 싹싹 긁어먹는 거요? 네. 그 밥 먹을 때 밥그릇에 밥알이 남은 적이 거의 없어요.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3,500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 몸무게로서는 굉장히 힘든 그거기 때문에 제가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에서 한 10kg만 찌웠으면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렇다고 막 3대 500을 할 거야 하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뚱뚱이가 될 수는 없으니까. 대회요? 솔직히 이렇게 팀 활동하면서 대회 준비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고, 그 지금 대회 나갈 몸도 아니고. 먼 훗날 언젠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골프 시작한 거? 이게 나랑 맞는 운동인가 싶긴 해. 저랑 맞는 운동인가 싶긴 해요. 왜? 뭐 질문했는데 내가 대답 안 했어. 왜? 뭐야? 다시 한 번만 물어봐줘. 서핑을 하기에는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그냥 저 요즘 다시 피가 끓고 있어요. 복싱이나 주짓수를 하고 싶은데. 저녁은 식사 중에 생각없죠. 10살 난 제 아들이 탄형한테 너무 좋고 사랑한다. 너무 감동이에요. 10살짜리 친구가 어떻게 또 수영 배우자. 수영을 배우려면 아침에 가야 되는데, 와, 나 그럼 더 못 자. 근데 배우긴 해야 돼요. 배우긴 할 거야 진짜. 주짓수는 원래 했었는데, 우리 수영장에 몸 좋은 수영쌤 있습니다. 물 마시면 안 되냐고? 오케이. 제가 오늘 운동 갔다가 운동 가서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일부러 안 먹은 거긴 한데. 주짓수 어렸을 때부터 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은 인생이 공부가 됐지만 그때는 굉장히 인생에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 삶의 목표를 잡고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해보자.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주짓수 도전을 착 딱 갔죠. 그래서 이제 진짜 좀 몰두했어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딱 3개월 하고 대회를 나가서 2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승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화가 나요. 왜 못 이겼냐고. 바보. 네, 맞습니다. 1층이에요. 1등을 해야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딱 그런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눈에 딱 보이는 약간 볼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하나 설정을 해서 그 목표를
내 이루는 게 약간 지금 좀 끌린다고 해야 될까? 오늘 커피 맛있어? 어, 저 오늘 한 잔 조금 덜 먹었어요. 검도는 재미없어. 그 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했었어. 그것도 이미 대회 나가서 상도 탄 적 있어요. 재미가 없더라고. 공카 울출? 공카 울출이 매일 그 글 남기는 건가? 은박 1위 도전? 아, 이거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화이팅을 해도 약간 진짜 뭔가 내가 노력의 결실을 딱 볼 수 있는 느낌은 아니잖아. 물론 그것도 노력 결실이지만 그게 나와 노력, 나의 노력과 상반돼서 약간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딱 결과물을 내, 나 스스로의 힘으로만 딱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자격증도 생각을 해보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정하시고요. 그런 목표를 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목표는 함께 만들어 가는 거고 뭔가 나 혼자만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나 혼자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 등장비 기사 저 운전면허도 없어가지고 그게 되나? 그건 상관이 없나? 수영은 저녁반 어때? 저희가 일정이 거의 밤에 끝나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먹었니? 밥을 먹었는데요. 예, 밥을 먹었는데 밥이 없어졌어요. 예. 밥을 먹었습니다. 아, 운전면허 주변에서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따지 말라는 사람이 있고 잠깐 솔깃했다가 잠깐 솔깃했다 해요 지금. 근데 지금의 상태는 굳이 지금의 나한테 운전면허가 필요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은 생각이 없어요. 운전면허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나 근데 그런 건 있어. 아 그래도 내가 24살인데 운전면허도 없나? 아 없는 게 아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긴 하거든? 근데 뭐 굳이니까 지금 당장 내가 운전을 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운전면허가 생기면 막 차도 막 렌트로 시작했다가 또 막 아 나 차 갖고 싶은데 하고 막 차 사고 싶고 막 이럴 것 같아.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운전을 해서 뭐 어딜 뭐 가고 놀러 가고 할 건 아니니까. 아 근데 생겨서 막 멤버들끼리 막 이렇게 내가 운전해서 놀러 가고 이러면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아 렌트도 면허 따고 1년 뒤인가 가능해. 어 진짜요? 전 진짜 몰라요. 맞아 장롱면허 될 것 같아. 그럼 혀가 마라톤 어때요? 마라톤이요? 창선이 형도 약간 장롱면허야. 운탄고도를 또 가라고. 오. 여러분 운탄고도 진짜 힘들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내가 홍보대사인데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못하겠다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그 절경이 너무 좋다. 또 의미가 있는 곳이 있는 곳이니 가족들과 함께 가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다. 아, 진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서 그 주변에서 맛있는 걸 드시고 맛있는 걸 경험을 하시고 그 뭐 막 그 막 그 있어요. 막 그 볼 볼거리 그 그것만 보세요. 그 굳이 문탄고도 걸을 필요는 없다. 근데 안 그래도 멤버들이 다 같이 면허 따볼래라는 말이 나오긴 했었어. 근데 우리 엄마는 따지마 이렇게 하시는데. 광주 버스킹 스포해줘. 광주 버스킹? 똥똥똥똥똥똥똥. 버스킹 안 그래도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어요. 왜냐면 우리의 TAN의 맨 처음에 계획은 원래 이제 저희가 원래 예정이었으면 이제 그 며칠 뒤에 일본에 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기 전에 뭐 버스킹이라도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지금 일본이 취소가 되고 그리고 또 뭔가 일정이 많이 뭔가 변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꾸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스킹 나도 많이 보고 싶어요. 뭐가 해도 되는 거야? 아무것도 확정된 거가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한 건데.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언제든지 회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아, 일본 팬들 엄청 속상할 것 같아. 엄청 그날만을 되게 기다렸을 텐데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오리탕, 나 오리탕 진짜 꼭 먹어보고 싶어. 나 오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다른 멤버들도 같이 도전 안 돼. 그런 캐릭터는 서성형 혼자만으로 충분하다. 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9월에 광주 가는 게 버스킹이에요? 제가 잠시 내가 까먹은 건가? 아닌데? 광주 무슨 스케줄이 생긴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버스킹이에요? 그니까 그건 행사 아니에요? 응. 그니까 버스킹 아니잖아. 왜 광주 버스킹이라 그래요?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모르는 건 줄 알았잖아. 아니 근데 그것도 뭐 버스킹이라고 치면 칠 수도 있지. 그 행사가 길에서 하는 거면. 버스킹은 낮에 하자 제발.
오빠는 브이로그 안 찍으시나요? 브이로그를 지금은 잘 안 찍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상이 똑같습니다. 일상이 똑같아요. 연습하고 운동 갔다가 집에 와서 방금처럼 밥 먹고. 추석 때 뭐 할 거야? 추석 때는 뭘 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아. TAN 공백기 3주차 주마다 1kg씩 쪘어. 큰일 남. 괜찮아요. 제 운동을 하는 게 막 보여주기가 좀 그걸 좋아할까 싶어가지고 좀. 서서히 안 지 몇 년이 돼가는데 어떻게 똑같이 생겼지? 저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어리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제 어릴 때 다들 되게 약간 좀 나이에 비해 성숙한 외모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좀 어려 보인다는 말 많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원래 그거 아시죠? 추석 때 이제 시골이나 이제 친가나 외갓댁 가가지고 이제 추석 끝나면 최소 3kg 쪄서 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아 운동 라방을 하세요? 오케이 3kg씩 쪄서 오세요, 여러분. 3kg 같이 빼줄 거야? 3kg 뭐 할 빼요? 그리고 빠질걸? 그만큼 먹었다가 다시 그만큼 안 먹으면? 어 새벽 1시에도 해요. 오케이 오케이. 추석에 아역대 셀카 맡겨놨어요. 3kg? 아 근데 여러분 그게 몸무게에 너무 치중하면 안 돼요. 몸무게에 그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몇 년 만에 다녀온 아역대 후기는? 저는 뭐 종목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앉아만 있다가 우리 태훈이와 지성이 달리는 거 보고 우리 태훈이 축구하는 거 보고 그러고 집에 온 거라 뭐 그냥 재밌었습니다. 아니 다들 왜 저한테 선생님 운동이 싫어요. 선생님 3kg 빼는 법 알려주세요. 내 트레이너 쌤 대세는 눈바디지. 이럴 건 제가 진짜 나중에 따로 그 채널 만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응? 제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아역대 뭐 한 컷이라도 나올까요? 나중에 채널 만들게요. 나중에. 그러면 배터리 있는데? 배터리 많은데?
나중에 헬스장 차로 등록한다고? 아, 구독과 알림 설정. 아, 좀 그런 거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에 완전 운동에 치우쳐져 있는 그 그런 채널을 하진 않을 건데, 근데 제 머릿속에 구상이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어. 나중에. 좆대꾸발이 간절하지 않나 보군. 아,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리고 아마 제가 그 기침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말도 잘 못했었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원래 저번 주지? 저번 주에 이제 원래 녹음을 하기로 예정을 했었어요, 커버곡을. 근데 이번 주는 못하고 다음 주쯤에 아마 녹음을 최대한 해서 그냥 막 영상은 아니더라도 좀 여러분이 그냥 들을 수 있게 뭐 유튜버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좀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커버곡 완전 확정은 아닌데 그냥 그냥 듣기 좋은 거. 민트 초코 vs 두리안 맛? 두리안 맛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단체곡? 단체곡 아니고 그냥 제 그냥 간단한 커버? 정말 간단한 커버? 그 커버곡을 좀 꾸준히 할수 있도록 좀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레퍼런스를 몇개뭐좀 뽑아놔서. 배 도라지 집 저희 집이 많아요. 배 집도 많아요. 오빠는 민초단이에요? 옛날에는 민초단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그 배스킨라빈스 민초 맛 아이스크림 빼고는 그냥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맛있다 이 정도. 근데 옛날에는 너무 맛있다 이렇게 먹었다면 지금은 맛있다 이 정도. 나 지금 민초단으로서 배신감 느껴. 왜? 아니 난 좋아한다니까. 파인애플 피자? 난 그냥 먹는데. 피자잖아. 피자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럼 맛있는 거지. 그쵸. 목소리가 약간 불편해 보이죠? 이게 되게 신경 써서 말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라면. 날마다 너무 다른데 정말 꼭한 개를 정해라 이러면 저는 그 뭐지? 육개장 컵라면. 요즘 보는 드라마 있어요. 저 환혼 보고 있고 그 모범 가족인가? 그거를 좀 보려고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면 그 정말 오래 끝까지 최대한 많이 보는 스타일이라. 약 먹어. 지금 식후 30분 된. 괜찮아요. 천천히 먹지 뭐. 뭐 약을 놓고 왔어, 위에. 위에 놓고 왔어.
빅마우스. 빅마우스는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그 리뷰하시는 분 걸로. 제가 웨이브가 없어가지고. 그게 웨이브 건가? 뭐 어쨌든 제가 넷플릭스만 그 하고 있기 때문에. 환혼 어디까지 봤습니까? 정확하게 몇 화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재준이 노래 듣자. 웨이브 빌려주신다고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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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준이 형 노래요? 이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듣도록 하겠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 대학을 연기과로 간 이유가 있어? 저는 연기를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 뮤지컬도 꼭 해보고 싶어요. 저는 뮤지컬 꼭 할 거예요. 뮤지컬 너무 멋있어. 뮤지컬 너무 좋아. 원래 곱슬이냐고요? 네. 좋아하는 거요? 저 빨래 엄청 좋아해요. 그 언젠가 나이가 지금보다는 한 5살? 최소? 그 정도 먹으면 솔롱고를 해서 참 예뻐요를 꼭 부를 거예요. 왜냐면 제 첫 뮤지컬이 빨래였어요. 라방 몇 시까지 할 예정이에요? 10분 정도? 올라가는 버튼. 여기 19당 버튼 아니고. 19당에 선배님들 잘 안 오시나? 잘 안 오시더라고요. 여기 저희만 여기서 밥 먹어요, 거의. 다, 그, 집에서 많이 드세요. 저 예전까지는 아닌데 저희 활동 끝나고 나서 그 5층에 그 영기 형이 그 라면을 너무 맛있게 끓여주셨어요. 그때 라면 먹었잖아. 대박이었어. 사장님 보너스 30분만 더요?
여기서 직접 만들어도 먹고, 시켜도 먹고. 이게 되게 좋아요. 10시까지 휴대폰 배터리가 버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오케이. 최대한 오래 하는 걸로. 아, 어차피, 맞아요. 요리요. 요리라고 할 거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계란후라이를 제일 많이 먹고. 요리는 옛날에 많이 해 먹었어요. 다이어트 막 식단 만들어 먹고 이랬는데, 요즘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하고. 재준이 형이 좀 요리를 좀 요즘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지성이랑 현엽이는 라면을 자주 끓여 먹죠. 요새 많이 듣는 노래? 내가 이따가 그 저걸 봐야 될것 같아. 다이어트 레시피? 근데 사실 다 비슷해요. 그냥 올리브유에 그냥 채소 있는 거, 뭐 양파나 양배추나 뭐 이런 거좀 넣어서 볶고, 이제 후추 조금 뿌리고, 소금 조금 뿌리고, 소금 좀 뿌리고, 그리고 이제 삶은 닭을 이제 잘라서 넣고 같이 볶아 넣어. 그게 이제 조금 약간 팟타이 이런 거 먹고 싶다 싶으면 이제 굴소스랑 이제 숯주나물을 이렇게 좀 약간 같이 해서 먹고. 약간 그런 식이지. 아니, 다이어트 식단 알려달라며. 다이어트 식단 알려달라며. 그래서 닭가슴살을 얘기한 거야. 나도 그만 얘기하고 싶어, 닭가슴살. 닭안 죽어요. 닭 이제 괜찮아요. 근데 이게 그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먹어요. 저는 약간 그 채소 볶는 그 고유의 맛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연어랑 아보카도도 너무 좋지. 저 옛날에 아보카도 하루에 한 개씩 꼭 먹었어요. 진짜 웃겨,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뭐라도 됐을 텐데. 그렇게 공부를 하지. 나 진짜 하루에 사과 최소 반쪽 먹고. 좋다고 하니까, 몸에. 아보카도도 한 개씩 먹고. 헤어 컬러요? 하고 싶은 거? 난 근데 어두운 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정말 어둡거나, 아니면 진짜 차라리 정말 밝거나, 그건데, 엄청 밝게 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은 없어서. 띵띵띵띵띵띵띵띵띵 사과 아보카도 탁 나도 먹는데 근육이 안 생겨. 근육은 쉽게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밤에 커피 잘안 먹어요. 옛날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먹었는데, 싫어. 아보카도 오픈 샌드위치 먹고 싶다. 맛있지.
그 밝은 거는 또 다른 친구들이 많이 할것 같아서 하지 않을까요? 제가 과자 먹는 거 보고 싶다고요? 과자가 없... 쿠키도 가능한가요? 과자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보고 싶다는데 하나 정도는 먹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비를 별로 안 좋아해요. 비를 맞고 이러는 거. 신발 젖잖아. 룸메님 지금 침대에서 TV 보고 계시는데 비 오면 관절이 시려다고요? 에이. 장화 신어. 아, 제가 장화 신으면 좀 웃기지 않나요? 맘모스 빵 이어서 추천할 간식거리 있을까? 과일 드세요, 과일. 과일 먹고 싶네. 서브웨이에서 무슨 메뉴 좋아해? 미트 속 파주시고요. 아메리칸 치즈에. 절인 채소 빼주시고, 소금 후추. 아, 로티세리 바베큐. 맘모스 빵. 아, 그때 맘모스 빵 많이 사 드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나요? 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수박. 그 딸기도 제철일 때 딸기 좋아하고, 딸기는 진짜 막 그냥 막 먹어서 문제고, 메론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과일 진짜 다 좋아해요. 저 공차 안 먹어요. 공차 안 먹어요. 맘모스 빵 싫어? 이게 난 빵이면 다 좋더라, 근데. 메론 먹고 있어요? 아, 버블티 좋아요. 저 옛날에 흑당 버블티 맨 처음에 생겼을 때 타이거 슈가? 거기 거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정말 정말 너무 이제 한 일주일에 아니 한 2주일에 한번 정도 그렇게 딱 먹었어요. 공차는 아, 그런 맛은 좋죠. 그런 맛은 좋은데 이제 워낙 또 이런 말 하면 또뭘할것 같으니까 공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바질, 토마토, 크림치즈, 베이글. 오케이, 뭐 나중에 기회에서 한번 먹을게요. 비를 왜 좋아하지 않나요? 한 가지예요. 양말이 젖어요. 저 그거 너무 싫어요. 공차 사진 달라야지. 칼로리 너무 높던데? 그 펄? 걔가 장난 아니더만. 전딱 그거예요, 여러분. 마시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굳이 씹고 삼키고 하면 더 맛있고 더 좋은 거, 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먹을 수 있는데 굳이 꼴깍꼴깍 삼키는 걸로 그 칼로리를 채우고 싶지 않은 거죠. 오케이? 주한이 보고 싶어요. 주한이 형, 그, 주한이 형 보고 그럼 인스타 라이브 하라고 하세요. 할 거예요, 곧. 아이, 펄이 맛있죠. 맛있는데. 그, 제가 마시는 거는 되게 꿀꺽꿀꺽 삼켜요. 되게 빨리 먹어요. 아메리카노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그냥 우왁 삼킬 수 있는데. 개인의 취향입니다, 여러분. 맞아, 그 사실 액상가당 그것 때문도 있어요. 여러분, 뭐 어떻게 다음에 제가 그 공차 먹방 라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제 공차, 그, 우리 멤버들이 공차 되게 좋아해서 공차 그, 저 뭐야, 저뭐 마트 그 메뉴 잘 알거든요? 제 공차 라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먹을게요. 이따시만한 거만 먹겠습니다. 종류별로 다 사오라고요? 에이, 공차 아메리카노는 안 먹죠. 그럼 그 정도 말도 안 되는 억지는 안 부립니다, 여러분. 당도도 정할 수 있어요? 아니야, 근데 그건 있어. 그 뭐지? 내가 그건 있어. 막 맛없게 먹을 바엔 안 먹어. 예를 들어서 치킨을 내가 아 오늘 치킨 먹는다 이러고 치킨 먹을 때닭 튀김 껍질을 벗기고 먹고 이러지 않거든요. 먹을 건 차에 먹고 안 먹을 건안 먹고. 아, 근데 그 뭐지? 공차를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지, 맛있으니까. 여기는 하루에 몇끼 먹으려나? 저 평균적으로 4끼 먹어요. 그러니까 소분해서 그리고 약간 탄단지 좀 따져서 4끼 정도 먹어요. 그 4끼에서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 싶으면 얘네 그 종류를 조금씩 줄여갑니다. 그러니까 칼로리를. 전 호락호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챙겨 먹어요, 여러분. 제 누누이 말하지만 성형과 밥잘 챙겨 먹어요. 전잘 챙겨 먹어요. 단지 메뉴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될 뿐이지 전 정말 잘 챙겨 먹습니다. 어? 아, 밥 먹을 시간인데? 봐봐요, 방금 배가 안 고팠는데 밥을 먹었어요. 왜 먹겠습니까? 전잘 쳐먹어요. 잘 챙겨 먹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되게 체계적인 사람이에요. 저 INFJ입니다, 여러분. 저 INFJ예요. 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아, 오늘 밥을 이렇게 먹어야겠다.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이나 점심에 과식을 했다. 아, 그러면 뒤에는 살짝 조금 적당하게 먹고. 그렇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먹는다고요. 잘 챙겨 먹는 게 짧게 말하다 보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넘어가세요, 여러분. 아셨죠? 존나기 싫으니까 넘어가시라고요. 그냥 나왔어요. 다들 왜 웃으세요? 이유를 모르겠네. 넘어가세요, 여러분. 예. 왜. 아까 잘 챙겨 먹어요가 짧게 나왔는데, 그런 거예요. 자,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다른 얘기. 자, 다른 얘기. 말이 잘못 나온 게 아니라,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줄여진 거예요.
덥다. 오늘 뭐 했어? 오늘 연습실 갔다가 운동 갔다 왔습니다. 아니, 공백기 때 자꾸 보고 싶다 그러면 부담스럽냐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No. 전혀. 제가 보고 싶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면 부담스럽습니까? 아, 보컬 부스 생긴 거나 너무 좋아요. 내일 계획이요. 내일 계획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일 계획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맞아, 요즘 조금 쌀쌀한 것 같아, 저녁 때는. 얇은 외투 같은 거좀 챙기면 너무 좋아. 내일은 뭐 합니다, 예. 그니까, 아, 겨울 너무 싫은데. 전딱 가을, 봄이 제일 좋아요. 딱그 니트나 가디건에 청바지 입고. 그러면 딱 적당한 날씨. 저는 지금보다 딱 지금 같은 날씨에 가끔 그렇게 입긴 해요. 가디건 안에 뭐안 입는 거? 시원하니까. 그게 좋아요, 여러분? 난 근데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자제 중이야. 산책해줬어요. 근데 꽃분이가 잠깐 기분이 안 좋았었어가지고, 왠지 모르겠지만, 지금 회복했대요. 근데 제가 갔을 때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얘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 저 너무 잘생겼대요. 힘이야, 힘안 좋은데요? 운동하고 와서 그래요? 운동하고 와서. 자컨 되게 여러 가지로 준비 중입니다. 회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회사가 그래도 되게 여러 가지로 좀 저희 잘 도와주시려고 노력 중이시니까 기대해 보십시오. 운동 쉬는 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쉽니다. 저도 사람이지라. 잡았어요. 어머, 피가 막 나오네. 넌 꽃분이 맨날 보고 싶죠.
운동 쉬면 뭐해? 제가 그 운동을 안 하면 그 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 나 목이 안 물렸는데? 누구 핀지 모르겠어. 아니야, 나 완전 멀쩡한데? 응, 맞아. 알아봤어. 잘랐어요. 동훈이 형. 형, 안녕하세요. 목이요? 목이 엄청 물리는데? 다리에 많이 물린 것 같아, 팔보단. 저 어릴 때, 뭐냐. 계속 어릴 때래. 그래봤자 한 3년 전인데. 저랑 같이 운동하고, 막, 저 계속 지금도 꾸준히 응원해주고 하는 형이 지금. 라이브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언제지? 최근에 본가 갔을 때 그 뭐지? 미리 만나서 밥도 먹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단단하다고 그 모기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근육이 그 피부층을 잡아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피부층 있는 거를 먹는 건데 모기 친구들은. 근데 이게 진짜 이것도 안 잡히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안 잡히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는 이상 여러분 모기는 물립니다. 동훈 형님이라고 저희 그 동네 엉아요. 동네 엉아 진짜 동네 주민. 최근에 저희 앨범도 사줬었어요. 오늘 사상이 몇 명이냐고? 잔대요. 잔명인데요. 나 몇 시간 했지? 한 시간 했나? 한 시간 좀 넘게 한 것 같은데? 몇 분에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아 근데 제가 그 뭐지? 아직 목이 여러분 그 완전히 괜찮아진 게 아니라서요. 목이 살짝 이제 조금 힘들어가지고 다음에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오래오래 하겠습니다. 알겠죠? 미안합니다. 말을 많이 했더니 조금 목이 아파가지고. 약 먹고 푹 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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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잘게요. 감사합니다. 넹. 여러분 고생했어요. 너무 갑자기 급 마무리 같은데 사실 목이 아픈지 조금 됐어. 나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녁 뭐 다 먹었을 수도 있지만 저녁 안 먹었으면 밥 맛있게 먹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잘 자요. 잘 자. 바이바이. 이제 빠이 많이 다 했겠지? 안녕.